자, 4번. 웨이스트가 쓰레기죠? 그리고 EL 또는 LE 이런 것 같으면 좀 작은 느낌을 줍니다. 어떤 단어에 EL이나 LE가 붙으면 작은 느낌이죠. 그래서 쓰레기, 폐물, 그리고 불황화라는 뜻이 있네요. 자,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탕하죠, 그죠? 그래서 디바우처, 뒤에서 봐줄게, 쳐. 불황화 깡패 느낌에, 그지? 야, 걔 뒤에서 쳐, 내가 뒤에서 봐줄게. 불황화 맞죠? 리버티가 너무나 많은 거. 또 뭐 남기자, 그래서 웨이스터 써도 되고요. 불황화에 웨이프가 있네요. 웨이프. 얘네들은 웨일, 울부짖다죠. 울부짖다. 그쵸? 얘네들은 나중에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웨일이랑 같이 생각하면은 암기하기 쉬울 거야. 왜 울어? 왜 울어? 막 울부짖고 있어. 그럼 내가 왜 뭐라 그래? 왜 울어? 왜 이래? 웨일. 그치? 다음에 레가머핀이 있네요. 레가머핀. 이 불황자들은 네 개 머리하고 머핀 뜯어먹는 새끼야. 알았죠? 불황아는 길거리에서 뭐 한다고? 네 개 머리하고 머핀 뜯어먹는 새끼. 레가머핀. 얘도 이제 불황아네요. 건달 깡패라는 뜻인데 지금 불황아가 나왔으니까 불황아 세 단어만 더 적어봅시다. 불황아. 떠돌이 생활을 하는 깡패 새끼죠? 그쵸? 테터데말리어. TATTER이야. 테터데말리언. 테터가 뭡니까? 넝마죠? 그쵸? 넝마. 누더기. 넝마. 뒤집어 쓰는 거, 누더기 이불 같은 거. 그걸 넝마라고 하잖아. 넝마 쓰고 뒤에서 말리는 새끼네요. 그쵸? 캐터가 넝마니까 넝마 쓰고 뒤에서 말리는 새끼. 드라마. 한 번 더 해줘. 테터말리언, 테터디말리언. 테터, 넝마 쓰고 디말리언, 뒤에서 말리는 새끼. 자, 이 정도면 됐죠? 다음에 레가머핀. 지금 레가머핀하고 동의어하는 겁니다. 레가머핀. 그리고 하나만, 호버. 호버. 물론, 호버는요, 얘는 공중에서 선회하다, 맴돌다라는 뜻이죠. 공중에서 선회하다, 맴돌다. 그러니까 공중을 선회하는 거예요. 공중을 선회하다. 이런 뜻이고요. 호버는 호빵봉 먹는 여보네요. 우리 여보는 뭐라고? 호버예요. 불황아예요. 밥을 안 먹고 호빵 먹는 여보. 호버, 불황아.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불황자 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뭐라우드라고. 불황아, 강화, 불황아 같은 경우도 밖에 나가서 떠돌이 생활 하는 거야. 거기서 폭력을 쓰면 깡패 되는 거지, 뭐지. 자, 뭐라드는요, 불어에서 나온 건데, 뭐라도 주워 먹겠다는 얘기예요. 뭐라도. 그래서 얘가 불어로 쓰이면은 프랑스어로 쓰이면 무슨 뜻이야? 불황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영어로 쓰이면 이 불황자가 먹을 게 없으면은 뭐 하겠어? 훔치겠죠? 그 약탈하다가 되는 거예요. 약탈하다. 약탈하다 우리가 배운 게 플런더가 있었죠. 플런더 언덕 넘어서 약탈하는 거. 그치? 플런더. 디프리데이트. 하나만 더 적어봅시다. 디프리데이트. 자, 여자친구 있는 사람. 여자친구.
있었어? 여자친구 있었던 사람. 동현이? 어, 그래. 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왜 헤어졌어요? 여자 사귀잖아요? 그럼 여자는요, 남자 지갑을 항상 약탈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지, 그지? 일반화요. 밥 사달라, 뭐 사달라. 그래서 데이트하는 건 계속 대풀이하는 거야. 대풀이해서 계속 약탈하는 거야, 남자분은. 그치? 남자친구는 그랬나 보네. 어? 그래서 데이트하면은 계속 대풀이해서 남자분은 약탈하는, 대풀이 한다는 얘기야, 데이트하면서 계속. 그래서 남자분을 약탈하는 대풀이 데이트. 이 정도면 된 거야. 이제 죽을 때까지 생각나고, 데이트할 때마다 생각나세요. 자, 뭐라도 약탈한다, 뭐라도 약탈한다, 뭐라도 외우면 되고요. 자, 물론 여자만 약탈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약탈하죠. 서로 약탈하는 거야. 남자는 여자한테 밥을 사주고, 대신에 남자는 여자한테 밥을 사주고, 여자한테서 뭘 뺏어? 건물을 뺏죠. 자, 다음 나눠 봅시다. 아, 참, 아이고, 안 지워진다.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레이크, 나왔네. 갈퀴. 자, 그러면은 똥갈퀴 생각나나? 머크가 똥이었잖아. 네. 이게 무슨 뜻이었어? 똥갈퀴. 마케라케 생각나? 지금 검찰이 최순실 다 뭐 하고 있어 지금? 마케라케. 박근혜 마케라케. 똥갈퀴로 마케라케. 뭐지? 부정. 생각이 안 나. 부정 비리를 색출하다. 왜 안 배웠어? 다 했는데. 똥 갈퀴. 머크가 똥이야. 그래서 머크레이트. 그냥 우리는 마케라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좋은 거를 막 해는 느낌입니다. 자, 레이크 아웃. 끝까지, 아웃이 붙으면은 이 동사를 끝까지 하는 거야. It out. 끝까지 먹다. 즉, 다 처먹다. 그러니까, of은 완전하게 하는 거고, out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캐는 거죠. nugget. 정보가 nugget이래요. nugget은 뭡니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과자를 nugget이라고 하죠. 귀중한 정보면 머릿속에 쏙 들어오겠죠? 그래서 nugget of information이 귀중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쏙 들어오는 정보를 끝까지 뭐 해라? 이 새끼가 잡았어. 끝까지 해내라. 자, 리버티는 했습니다. 그죠? 라운더, 순회자, 건달 뭐 이렇게 나왔는데 라운더는 순회자고 올라운더는 뭡니까? 올라운더. 팔방미인이라는 뜻이야. 팔방미인. 그래서 올라운드가 모든 다방면에서 뛰어난 거를 다방면에서 뛰어난이라는 뜻이죠. 그죠? 벌서타이. 생각나죠? 다방면에서 뛰어난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끝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저번 반에서 우울함에 대해서 막 빨리 외우는 방법을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했어요. 건외로 뭘 한다? 우울함. 여러분 우울해요? 네. 아니요. 우울함. 둘립지. 아니요. 자, 우울한 돌풀이죠. 돌풀. 이게 왜 우울함이냐면은요. 돌이 뭡니까? 인형. 아닌데죠. 구호물자입니다. 암스. 암스. 암스.
자, 구어물자가 풀한 거야. 동현이 집에 구어물자가 차고 넘쳐요. 행복해, 우울해. 우울하죠. 왜? 지진난 거예요. 집에 지진났어. 그러니까 구어물자가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우울한입니다. 우리 뭐 잠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 암스는 팔까지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팔이 없어? 그럼 팔 주는 거죠. 식량이 없어? 식량 주는 거죠. 그게 구호물자야. 그래서 암스 기버와 암스맨을 구분을 해야겠죠. 암스 기버 뭡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렇지. 주는 사람. 그러면 암스맨은 은혜를 받는 사람. 그렇죠. 너무 똑똑한데 받는 사람. 예, 동의어는 뭘까요? 베니가 붙으면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굿입니다. 베니팩터죠. 그럼 예, 동의어는 베니 이건 몰라요. 베니피셜이. 예의 동의어는 은혜를 주는 사람 오블리저. 얘는 오블리지. 우리가 이제 오블리저하고 오블리지 하면은 얘는 은혜를 주는 사람인데요, 동관계에서는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야. 은혜를 돈으로 바꿔봐.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채무자가 되고요. 은혜를 돈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동관계에서는 채권자가 됩니다. 물론 어블라이징 하면 얘는 의무를 지우는이 아니라 우리 했는데 카인드죠. 친절한이라는 뜻이야. 어블라이징은 비 어블라이즈드 투 하면 콜로케이션이죠.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죠. 그래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포스드야. 그렇지?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의무로 지어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즉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자, 아무튼 지금 돌 우울한 하고 있는 거야. 구호물자가 풀하다는 얘기는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동현이가 학교 가야 되는데 집에 쌀이 있어 없어? 없어. 없죠? 쌀이 없어. 한 톨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쌀 한 톨에 돌 아홉 개를 넣어줍니다. 몰랐어요. 오, 묵직하니까 밥 많이 싸졌다 하고 집에 가서 점심시간에 딱 열었더니 도시락통에 돌을 넣었어요. 돌로 넣었어. 어머니께서 돌을 넣으셨어. 돌 넣었어. 우울한이죠? 왜? 그럼 그거 먹고 싶어? 먹기 싫어? 그래서 먹기 싫어. 먹기 싫어요. 왜? 역겨워요. 그래서 얘는 우울한이란 뜻도 있지만은 역겨움이란 뜻이 있죠. 두 번째, 매우 지나치게 감상적인이란 의미죠. 우울하다는 얘기는 뭐야? 운다라는 얘기야. 툭 건드리면 울어요. 참 별나게 감상적인 거야. 자, 그러면 감상적인 애들은 툭 건드려도 웁니다. 그럼 그런 애는 건강할까요? 여밀까요? 여밀요.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해요. 그래서 비실비실합니다. 그러면 맨날 약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약 먹기 좋아할까? 아니요. 그래서 보통 시럽을 먹입니다. 달짝지근한. 그래서 야 시럽 먹어 그러면 뭐래? 시럽피 하죠? 시럽피. 매우 감상적인 중요해요. 시럽이. 알았지? 싫어, 싫어, 시럽, 싫어. 그래서 우울한 감상적인 애들이 몸이 약하니까 시럽을 많이 먹어. 아, 시럽을 많이 먹는 애들이 감상적인 거구나. 그치? 우울한 애구나.
물론 시너피 말고 시납 시납시스는 뭡니까? 참고로 시납시스 영화에서 나와. 시가 뭐지? 뭔가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적어놓은 게 시죠. 굉장히 요약되었다는 얘기야. 한 줄에. 그치? 그런 시가 납시입니다. 시납시입니다. 시납시스. 시가 납시입니다. 그럼 시가 뭐야? 요약해놓은 거죠. 간추려놓은 거고. 요약되어죠. 시납시스는 시럽피 요 정도면 됐죠? 자, 그럼 먹기 싫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누구세요? 그치? 우리 엄마 맞아요? 누구 부모였어요? 내 부모 아니죠? 대체 누구 부모였어요? 누구 부리였어요? 누구 부모였어요? 누구 부리였어요? 누구부리였어. 누구부모였어요? 따지죠? 그지? 그럼 엄마가, 넌 주워오는 거야, 다리 밑에서. 그지? 그럼 얘가 이제 동현이가 집을 나갑니다. 그지? 루루루루루 하면서. 루. 슬픔. 그지? 집 나가봤지? 나갈 때 어때? 일단 기쁘진 않아요. 그리고 나가면 뭐 해? 후회하죠. 그래서 루가 슬픔이란 뜻이지만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죠. 후회하다. 물론 슬퍼하다라는 뜻이 있고 집 나가서 루루루루루 슬픔에 가득 찹니다. 루풀. 다시 돌아가자니 우리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어. 누구 부모였는지. 집에 가면은 또 먹기 싫은 돌보시락을 줄 것 같아. 그래서 불황자가 됩니다. 됐죠? 불황자가 된 거야. 그런데 제대로 못 먹죠. 레게 그래서 레게 파마하고 먹기 뜯어 먹다가 얼굴에 뭐가 나요? 아홉 개의 점이 납니다. 세턴 아이. 자, 오늘이 나옵니다. 세턴 아이. 자, 그럼 일단은 세턴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세턴은 세러데이 뭐야? 세러데이 토요일날. 아 우리가 무슨 요일날 음식을 제일 많이 먹을까? 금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치? 세러데이 때 엄마 아빠가 어디 가셨어? 여행 가셨죠? 여행 가서 여러분들을 난 거죠? 신혼여행, 그치? 신혼여행을 가서 그래서